네, 안녕하세요.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처음으로 토론토 랩터스 이외의 농구 주제인 한국 여자 농구 W볼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자 농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현업이 따로 있어서 이걸 언제까지 연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시간으로 2022년 WKBL 드래프트와 최재스민 선수의 인터뷰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한국 여자 농구의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는 순간인 드래프트가 다음 주 금요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총 6개의 팀이 2라운드까지 선발을 하는데요. 드물게 3 혹은 4라운드에서 선발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한국 여자 농구는 남자 농구와는 몇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선수풀이 굉장히 얇습니다. 선수 저변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한국 남자 농구가 대학 위주로 돌아가는 것에 비해서 여자 농구는 고등학생, 고교 농구 위주로 돌아갑니다. 또 최근 몇 년간은 외국인 선수 없이 리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선수 한명잘 뽑으면 진짜 또 여선수는 군대를 가지 않으니까 15년 이상 해먹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와 프로의 좀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위 픽으로 선수를 뽑아도 이 선수들이 직전감이 되는 경우는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고요. 최근에는 뭐 박지수, 박지연, 그리고 이해란 선수 등 1픽 선수들이 바로 직전감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는 총 25명의 도전자들이 있는데요. 고교 선수 이제 15명, 대학 졸업 예정자 7명, 그리고 해외 동포 선수가 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박신자 컵을 통해서 U18 국가대표, 그리고 대학 선발을 통해서 실력을 미리 선보인 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올해 1픽은 이미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참가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느 정도 1픽이 내정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업계에서도 1픽보다는 2픽이 누구일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은 이제 농구인들이 이제 키아나의 드래프트 참가에 대한 엠바고 비밀 유지를 잘 지켜준 덕분에 끝판까지 좀 미리 이 김이 새지 않고 잘 보안이 유지가 됐습니다. 한국 여자 농구계에서 이미 장안의 화제가 된 키아나 스미스 어떤 선수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상 첫 현역 WNBA 선수의 WKBL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 시절 NCAA 파이널4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제 NCAA를 마치고 WNBA에 입단을 했고요. 첫 한국계 미국인 WNBA 선수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선수는 역대 두 명이 있었고요. 이제 정선민 전 선수와 현재 박지수 선수입니다. 스미스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인 어머니를 뒀기 때문에 동포 선수 자격으로 드래프트를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인지 한국 국가대표 혹시나 할수 있다는 마음에 미국 3대3 국가대표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가대표를 뛰게 되면 한국 국가대표를 뛸수 없기 때문에 한국 국가대표를 먼저 택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아버지인 존 스미스 씨 역시 이제 미국 대학농구에서 코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동포 선수인 최재스민 선수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스민 선수, 이제 아까 키아나 스미스 선수에 대해서는 주목을 덜 받고 있긴 하지만 스틸 픽이 될수 있는 선수라고 이제 업계에선 알려져 있고요. 2002년생의 선수로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칼튼 컬리지 출신으로 이제 지난 시즌 평균 14.9득점에 5.5리바운드,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일단 최재스민 선수 178cm의 키에 가드와 포워드를 겸할 수 있고요. 돌파의 강점이 있고 수비력도 좋은 선수입니다. 디훅스닷컴에서 이제 올 위진 팀이랑 내셔널 팀 오브 더 위크 나름대로의 수상 경력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확실히 이제 뭔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 여자 농구 드래프트에도 참가를 했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인터뷰 내용을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영어로 진행을 했고 제가 나중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통해서 이제 재스민 선수와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고, 현재 재스민 선수는 드래프트 준비를 위해 인천에 있다고 합니다. 네, 드래프트가 인천에서 열리기 때문에 인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족이나 에이전트 없이 혼자 왔다고 하네요. 또 이게 이제 2018년 이후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합니다. 좀 본론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농구를 언제 시작했는지 여쭤봤는데 이제 5살 혹은 6살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뭐 농구를 빨리 접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농구를 사랑한다는 점이 느껴졌고 일단 178cm의 신장에 가드와 포워드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의 다양성을 겸비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어린 시절의 사진도 보내주면서 본인의 농구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 좀 공유를 해줬습니다.
본인의 어필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타고난 어태커 공격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도 공격만큼의 열정을 쏟는 큰 키에 이제 미드레인지 점퍼를 꼽을 수 있는 듀란트 같은 타입의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폴 조지가 생각나는 느낌이 있었고요. 본인이 개선이 필요한 점에 있어서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3점슛 능력을 꼽았습니다. 동포 선수 자격으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교포 선수인지 혼혈 선수인지를 좀 여쭤봤고요. 한국인 아버지와 라오스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1.5세대 이민, 1.5세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한국어를 쓰지 않아서 좀 한국어가 서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했는데, 그래도 조부모님이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한국말을 쓰는 것은 좀 익숙하고,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은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WKBL에 많은 혼혈 및 동포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 선수들에 대해서 아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는 김소니아, 김한별, 김애나, 이제 최서연 선수 등 한국에 뛰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아나가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건 역시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로 이제 신한은행에 있는 이제 분하단 코치님도 이제 이민간 1.5세대로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WKBL이 나름 인터내셔널한 그런 리그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WKBL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뭐가 있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고, 이제 본인이 아는 것들, 이제 6개의 팀이 있고, 시즌이 언제 진행되고, 또 이런 시즌 가운데서 이제 3대3 토너먼트나 이제 썸머리그 등 이벤트성 대회도 있다는 걸잘 알고 있었고요. 또 이제 박신자 컵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 농구의 레전드니까 알아서 좀 기분이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드래프트 이전에 이제 컴바인이 열리는데, 아무래도 제스민 선수는 보여줄 수 있는 한국에서 보여진 모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드래프트 컴바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민첩성, 그리고 뛰어난 공격력과 이에 못지않은 수비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잘 보여주면 충분히 드래프트 될수 있다는 조건 하에 어떤 커리어를 걷고 싶냐고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성장을 거듭하면 나아지겠다는 개인적인 목표와 그리고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승이라는 게참 어려운 목표지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정말 모든 플레이들의 꿈이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 적응, 이게 이제 제스민 선수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될 텐데요. 본인이 이제 잘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의 문화적인 부분도 다르지만 한국과 미국의 이제 훈련 시스템 같은 부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다른 동포 선수들과 친해지면서 또 팀에 잘 녹아들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제가 기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재밌게 인터뷰를 했고 꼭 한국의 농구 선수가 되어서 멋진 플레이로 팬들과 함께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가대표를 가는 것도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제스민 선수의 코리안 드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은 응원이고 분석은 분석이겠죠. 제스민 선수가 과연 한국에서 농구 선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두 가지 긍정적인 시선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웨이 플레이어로서의 포텐셜입니다. 일단 미국 대학 농구에서 평균 15득점을 넣은 뛰어난 공격력은 이미 검증이 된 상태이고요. 수비력 역시 저는 이제 몇몇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 뛰어난 선수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생으로 고졸에 준하는 어린 나이 역시 장점인데요. 물론 고졸 선수보단 나이가 많지만 2년제 학교를 끝내고 왔기 때문에 대졸 선수보다는 어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농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한국의 고졸 선수나 대졸 선수에 비해서 몸이 어느 정도 다부지게 만들어졌다는 점 역시 이 선수가 드래프트 될수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려적인 시선 역시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장인데요. 178cm의 신장은 굉장히 좋은 사이즈이지만 한국과 미국이 조금 기준이 다른 게, 미국은 보통 신발을 신은 신장 기준이고 한국은 드래프트 할때 맨발로 신장을 재기 때문에 실제 이제 맨발 신장이 이보다 작다면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키아나 스미스도 프로필상에 183cm였지만 실제로 이제 맨발 신장을 쟀을 때는 한 180, 179 정도여서 조금 삼성생명의 임근배 감독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게 180cm에도 아쉬움이 남는데 178cm인 제스민이 175 이렇게 나오면 더 아쉬움은 커지겠죠.
그리고 NCAA 디비전 1이 아니라 디비전 3가 주 무대였다는 것 역시 실력을 검증하기엔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점슛 성공률입니다. 본인도 약점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물론 표본이 적지만 20%가 되지 않는 3점슛 성공률은 선수에게는 분명히 약점이고요. 또한 가지는 한국 문화 적응입니다. 실제로 많은 혼혈 그리고 동포 선수들이 한국에 왔지만 김한별, 김소니아 선수들이 성공적이라고 할 만한 유이한 사례고, 이 선수들도 하물며 이제 한국에서 어쩔 때는 적응이 힘들어서 농구를 쉬거나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즈민 선수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은 팀들은 우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선수를 체크할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 드래프트 컨바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참가하는 선수들 역시 보통 한국의 농구 선수가 아니라 탑 유망주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상대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2라운드 초반, 운이 나쁘다면 언드래프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재스민 선수 사이즈가 좋다는 점, 그리고 공수 겸장이라는 점은 분명한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보다 낮다는 것을 이번 드래프트 컨바인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검증이 된 한국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1라운드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1라운드에서는 각 팀들이 어느 선수를 뽑을 건지 이미 거의 정해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바인을 통해서 자신의 주가를 올려서 2라운드에 뽑힐 약간 크랙,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재스민 선수에겐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와 별개로 이제 일요일 날 랩터스 톡은 연재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 연재가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여자 농구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